머리둘레 61cm 핵대두 체지방 6% 자기관리 잘하는 스타 1위 브랜드미직 최연소 2사 걸그룹에서 솔로에서 프로듀서까지 야. 2세대 아이돌계에 살아있는 레전드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대한민국 BTS에서 중간만 가자 자, 오늘 목요일만 되면 찾아오는 중간에 감을 잊은 목요일의 베이비 한혜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한혜입니다 웃네요 자, 언제나 새 음원이 나오면 컬투쇼를 먼저 찾아주는 고마운 어린여 낯설지만 사랑스러운 스테인저로 돌아온 우리 선미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잘 있었습니다 잘 있었죠? 네 덕분에 여전히 아름다워 아이고 참말로 선미 씨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얼마나 오랜만에 왔는지 방송 시작했는데도 치열형님과 서로 나이를 묻고 네 치열님이랑은 방송을 같이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처음이에요? 네네네 처음 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치열 선생님은 몇 살이세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치열 선생님 혹시 몇 년생 원래 어색할 때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급당황해서 오빠 뭐. 아니 근데 제가 그걸 안 따지고 약간 조금 어색하거나 맞아, 맞아. 처음 보거나 아, 이런 후배분들한테도 선생님이라고 아, 하시는 거 그래가지고 서른 살입니다. 네. 서른 살이라고요. 서른 살. 대충 서른 살 언저리. 제가 지금 만으로 서른 하나인데 그러면은 반말해도 동생, 되는지. 동생. 예, 동생. 치열아. 야, 너 누나 생겼다. 누나 생겼다. 자, 0210님 선미라니 선미네니 걸출쇼의 선미라니 우와 오빠 목소리가 오늘 한 시간만 월급 좀도둑 해보겠습니다 월급 좀도둑 예예예예 네 아, 두 분은 씨에게 좀... 집중을 한다는 소리죠 두 분은 네. 좀 친해요 씨요 아 저 대단히 친한 친구죠 네 아니, 이게 한혜 씨 네. 피셜이었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엄청 친하시다고 네 근데 그 친하죠 친한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한혜 오빠도 그렇고 서로 좁디 좁은 인맥에 맞아요. 네. 서로 차지하고 있는 네. 그런 아, 근데 이게 저희가 아까 물어봤죠. 한혜 피셜이라고. 네네. 근데 선미 씨 얘기하는데 한혜 씨 표정이 괜히 이렇게 기대하는 표정이잖아요. 제발 친하다 해주겠지? 친하다고 해 줘. 사실 제가 이런 뭐랄까 이런 만행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찐친이라는 좀 이런데 사실 대부분 다 거부하는데 선미 씨 워낙 또 착해가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선미 씨가 제일 친한 가수는 누구예요? 제일 친한 가수요? 진짜 막 탁 완전 친한 찐친. 찐친 찐친은 소희 이제 원더걸스 소희 청하 청하 하대 소민이란 친구들. 소민. 한혜 씨는 누구랑 찐친이에요? 저요? 와 나 못 고르겠네 나 친구가 없나봐 진짜 나 치열이 형이랑 좀 친한 것 같아 근데 야, 찐친 맞나요 우리? 예? 근데 저는 야 거리두네 이야 거리두 아 우리 한혜 씨랑 친하죠 우와 제일 찐친이 누굽니까 우리? 헬스장이요 헬스장 쇠 덤벨 바벨 쇠 예, 안타깝습니다 아, 네 쓸쓸하네요 자 스트레인저 네. 자 신곡입니다 홍보하시죠 네 여러분 스트레인저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이죠? 네, 맞아요. 낯선 사람이고요. 네, 약간 좀 가을이 좀 스산하잖아요. 스산해요. 네. 쓸쓸하죠. 네, 또 이렇게 선선하고 또 쌀쌀하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네, 가을은, 네 약간 컬투쇼 느낌의 홍보였어요. 네. 늘 저희한테 노래하세요. 노래하세요. 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주세요. 뭐, 말 필요하겠습니까? 들어주세요. 야, 우리 3816적인 소개가 아니고 작사 작곡을 다 프로듀싱을 하셨다. 원래 그렇죠. 원래 네, 다 해요. 네, 늘 근데 그래 왔는데 네. 사실 뭐 You Can See With Us나 열이 올라요는 좀 다른 프로듀서님들이랑 작업을 해봤고 네 오랜만에 또 한번 제가 곡을 써봤습니다. 원래 이게 작사 작곡도 물론이지만 이게 네. 올 프로듀싱은 조금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죠. 아예 올 프로듀싱까지 한 노래인 건가요? 그쵸 그쵸. 오. 네. 야. 그 전에 올 프로듀싱 한 노래가 있지 않아요? 보랏빛 밤은 어때요? 보랏빛 밤도 제가 만든 거고 뭐 사이렌도 만든 거고 꼬리도 만든 거고 네, 다 만든 거긴 해요. 맞아. 네. 저작권이 어마. 그럼요. 하자. 그걸 떠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끌고 간다는 것 자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네. 감사해요. 천재인 거죠. 그럼요. 정말 네. 싫어요. 싫어요. 싫어? 천재? 네. 저는 정말 노력.
노력 타입이에요. 노력파. 노력파. 네. 노력파. 그러니까 노력 없이 천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창작의 고통에 맞서면서 그렇죠. 맞아. 그걸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견하고 새 음원을 갖고 올 때마다 진짜 박수. 제일 먼저. 박수요. 박수. 아, 뜬금없이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동욱 씨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낯선 사람은 무조건 피하세요. 아, 그럼 저를 피하라는 얘긴 건 거죠? 어. 현미 씨한테 내가 낯선 사람이죠 지금. 그 치열님은 아직 좀 낯선데. 치열님. 아, 그러니까 저를 피하세요. 황철은 무조건 피하세요. 네. 공명이 스트레인저이기 때문에. 아, 공명이 스트레인저라서. 네. 어, 고맙습니다. 아, 스트레인저를 왜 그 제목을 스트레인저라고 했을까? 어, 낯선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노래. 아하. 아. 어, 내가 낯선 사람인데. 어? 이게 이렇게 되네?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 야하. 사람이 이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쩐지 내가 영화도 제일 좋아하는 게 닥터 스트레인저거든요. 아, 아 클로저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닥터 스트레인저 오케이. 어, 낯선 사람과 사랑에 빠진 아, 처음 본 네, 사람인데 네. 네.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면? 어 아니요 이게 약간 그 곡 가사를 보면은 보지를 못했어요. 아, 한 번도 본 약간 그 팬팔 느낌으로. 뭐 사이버라고 해요? 아 약간 서로 DM만 했구나. 아, 근데 이제 상상 속에 있는 네, 사람이. 네, 아, 근데 이제 이게 뮤직비디오 안에서는 그 선미가 또 다른 선미에게 사랑에 빠지는 뭐 그런 아, 건데. 느낌이긴 한데. 네, 네 가사를 보면은 1절 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랑 사랑에 아, 빠진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 우리는 네. 누구나 이제 상상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하나 씨는 어떤 이상형입니까? 이런 여자는 내가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저는 낯선 사람은 싫은데요. 그냥 좀 익숙한 사람이 좋은데. 계속 좀 보고. 알던 사람 중에 사랑을 하게 되는군. 어, 그렇죠. 저는 좀 알아봐야 되는 과정이에요. 오래 보시는. 그럼 이제 기사 제목 그렇게 나간다. 한 해 알던 사람이랑 사랑에 빠져. 그러니까 낯선 사람 좀 무서워요. 무섭고. 어, 내가 낯선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 형 처음 봤을 때 너무 무서웠잖아. 몸 부락부락해가지고. 몸이 무럭무럭. 아니 진짜 이번 곡이 또 되게 구성이 되게 다채롭고 맞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박자가 막 바뀌어요. 오간에서 어? 계속 BPM이 바뀌고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 오. 의도한 바가 있을까요? 오, 의도한 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곡을 만들 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이게 한 곡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뭐 인트로를 만들고 아, 이 다음에는 아, 이 리듬으로 가고 머릿속에서 한 곡 이었는데 이걸 되게 한 곡처럼 들리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컬투쇼에서 이렇게 앨범 얘기 많이 한 거 처음이에요. 아우 저희 고품격 음악 방송인데 모르시죠? 예, 그때 아. 저희가 룰렛을 돌려서 컬트 네. 응감회 할 때는 맞아요. 선미가 신곡을 소개하지 못하고 네. 바로 꽝을 세 번 뽑아서 아~ 꽝을 세 번 뽑아가지고 예. 신곡 홍보를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방청만 하다 간 적이 있거든요. 네. 아이고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네. 마이크 꺼버리시고 네. 네. 그래서 미안해갖고 오늘은 제대로 또 이렇게 몰아드리는 거예요. 아, 아 감사해요. 어, 그럼 곡 소개를 하시는데 되게 뭐랄까 불편해하시네요. 어 아니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어, 안 이러던 사람들이. 친절해졌어. 낯설죠? 스트레인저라 그래. 아 너무 네. 너무 낯설다. 예, 예. 컨셉이에요. 예. 아 우리 노재철 씨 문자 우리 선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노재철 님께서 선미 님 황치열 1982년생 40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업무에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82년생이세요? 네. 제가 92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노재철 씨 마음에 행동이 들지 않아. 노재철. 내가 아는 40세 중에 제일 젊어. 노재철. 노. 자 선미 씨 노래하세요. 노래. 아, 조금만 준비하시고. 아, 네, 네. 라이브. 천천히. 자 스트레인저 아. 진짜 열심히 만든 노래. 마이크를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만든 우리 선미의 새로운 아. 음원 스트레인저 준비되시면 박수로 청해 주겠습니다. 네. 야하.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 그 호흡 많이 해주세요. 호흡 많이 해주세요. Mr. Stranger running into d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wanna be your angel gotta get to know ya. 달리 표현할 수 없어 우린 마치 처음부터 알아온 것 같이 딱 맞지. Do you feel the same? My darling, come closer. 함께인 것 같이 알았나도 이건 정말 미친 짓 같지. Do you feel the same?
Let's cross the line, baby, I don't mind. What's in my 내 맘? 나 지금 여기 almost there. Hey, str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running in a d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running in a d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wanna be an angel, gotta get to know ya. 뭐에 홀린 것처럼 어머니 마침 늘 옆에 있던 것 같이 굴지. Do you feel the same? Let's cross the line, maybe I don't mind. It's my inbound. 이 지나가면 you can stay. Hey str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running in a d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running in a d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wanna be an angel, gotta get to know ya. I don't know your stranger, but I do love you, boy. 꽉 안아주긴 긴 밤 다시는 못 볼 것처럼, baby. I don't care if we go away. I gotta get to know ya, know ya. Mr. Stranger, running in a d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running in a d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wanna be an angel,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wanna be a danger, gotta get to know ya. Mr. Stranger, wanna be an angel, gotta get to know ya. 제가 한 근 3년 동안 컬투쇼에서 본 라이브 중에 가장 독특했습니다. 아, 예. 상당히 스트레인저 특이죠? 예. 네, 이게 야. 스트레인저라서 그 오늘 관객분들 처음 뵌 분들인데 낯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다가가 봤어요. 야. 관객들이 많이 저 놀란 눈치입니다. 이렇게 연예인이 자기 눈앞에 가까이 오다니. 예. 우리 저기 학생 친구는 갑자기 눈 떴더니 선미가 앞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앞에 우리 아이 친구가 있어서 네. 이제 달리 표현할 수 없어 이렇게 다가왔는데 다음 가사가 My Darling인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시선을 뒤에 우리 어머니께. 네. 아기가 먼 산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놀래가지고 너무 네. 좋았습니다. 우리 김선영 씨가 왜 자꾸 객석으로 내려가요? 다들 인프피라 부담스러워. 다 인프피세요? 아이들이 좀 많이 왔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내향형. 네. MBTI 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아이다. 제 지금 손 들었잖아요. 진짜 아이는 손도 못 들어요. 그치 그치. 자, 1041님 바가지 쓰고 용접해야 하는데 바가지를 내려놔 버렸어요. 아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김유라 씨께서 왜 바비 인형에서 구수함이 나오는 거야? 웃음은 바비 인형인데 구수함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 너무 세련되고 너무 예쁜데. 갑자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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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손 한번 잡아주셔서 한번 어머니 라이브 어머니 와이리 따신겨 예 아우 네 그렇습니다. 3417님 이 시대 최고의 종합 예술인 선배님 종합 예술인 예, 홍서범 선배님에 네. 이어 아니 이게 사실 제가 그냥 가만히 서서 예, 춤을 추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노래가 조금 사실 엄해서 맞아 네 이게 제가 그냥 가만히 노래 부르면 너무 엄할 것 같은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또 우리 컬트쇼는 또 매력이 관객 맞아. 분들과 호흡이 아, 되게 호흡이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잘하셨어요. 네. 아 멋있었어요. 그 퍼포먼스 중에 네. 약간 그 낮은 포복으로 앞으로 가는 네. 맞아요. 맞아요. 하시네요. 엎드려서 막 가는 그 맞아요. 맞아요. 엎드려진 않았는데 약간 군대에서 했던 그 유격 예, 예. 동작 맞아요. 맞아요. 유격.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그 박쥐를 약간 손 동작으로 형상화해서 박쥐를. 이렇게 박쥐를 딱 매단 상태에서 이렇게 슥슥 걸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네. 아, 진짜요? 계속 따라했어요, 옆에서 지금. 진짜요? 궁금한데 태균 선배님의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는 진짜 포복인데요?
와. 우리 이혜진님께서 네. 선미님 짠한형 우리 신동엽 씨 너튜브 촬영 이후에 막소 또 드셨었나요? 선미님 순수함에 흠뻑 빠졌었어요. 막소? 오. 막소가 막걸리하고 소주를 탄 거야? 네. 와 근데 사실 제가 이때 이미 소주를 많이 마셔서 이 막소가 나중엔 맛이 안 나더라고요. 어떡해.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숙취가 아이씨 없었나 이제 아니요? 엄청나지? 저는 그러니까 저는 막걸리를 처음 먹었어요. 이날. 그러면 되게 막걸리 숙취 세요. 저기 심할 텐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너 다음날이 없는 술이라고 네. 사람들이 많이 그러시던데 네. 이게 다음날이 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날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 다 깨고 잤어요. 다 깨고. 다음 날이 저도 이 영상 봤거든요. 네. 다음 날이 중요한 것 치고는 홀린 듯이 너무 술을 계속 드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이렇게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취해본 게 또 열이 올라요 끝나고 회식한. 아니 정말 오래됐네 진짜. 그럼 막 2-3년 된 거네요. 2-3년은 아니고 1년 4개월 정도. 아 오케이 약 네. 2년. 약 2년 정도로 찐친 약 네. 2년 오케이. 그러면 또 몸에 흡수가 너무 빨리 돼서 빨리 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짜 근데 너무 신동엽 선배님도 그리고 호철님도 너무나 약간 배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그 형은 배려한 거지만 기억 안 날걸요? 아니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그런가? 아니요 근데 너무 저를 배려해 주시느라고 두 분께서 술을 거의 못 드시고 진짜? 네 제가 너무 진상이어가지고 케어만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그 두 분은 어차피 끝나고 나서 또 먹은 사람을 채우러 그쵸. 가시기 때문에 네. 절대로 맨정신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네. 이 영상 올린 지 이틀이 됐는데 조회수가 99만이래. 진짜요? 이제 곧 100만. 대박이다. 어떻게?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법도 한 게 선미 씨가 바닥에서 또 술 드시고 주저앉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그 술이 조금 취하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약간 몸을 딱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니까 조금 더 올라오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피가 도니까. 아, 화장실 갈 때 딱 원래 탁 취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춤춰주세요 하셔가지고 춤추려고 딱 일어났는데 술 못 추겠는 거예요. 원래 그래. 흑기 올라와가지고. 일어나면 네. 술을 주잖아요. 와, 맞아. 진짜, 네. 와. 오랜만에 배운 술이던데.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한번 몰아서 먹고 나면은 그게 좀 몸이 익숙해져갖고 또 땡기고 그러진 않아요? 오, 전혀요. 예. 선미 씨 술 먹는 건 한 2025년쯤에 또 보겠네요. 와, 네, 선영. 좋은 경험이었어요. 되게. 예, 예. 이은 뒤에 네. 또 다시 보고 있을 수 있겠네요. 서영석 씨가 선미님 부러워요. 저작권 부자. 아니 이거 너무 와전된 것 같아요. 저작권 부자는 아니에요. 네. 네.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저작권의 이제 상위한 이제 1%인가 1%에 들어가면 이제 저작권 정회원에 들어갑니다. 혹시 정회원 가입자인가요?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그 정회원 되면 정회원 가입하기 와요? 위해서 정회원 가입하시라고 뭐가 와? 뭐가 와요? 그래가지고 정회원이다. 저요? 한혜 오빠 있어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너무 주변 사람들만. 그게 뭐 오나? 메일로 오나? 정회원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입이 딱 어느 정도 딱 돼야 1%인가 봐. 상위 1% 정도 정회원에 되거든요. 아시는 분 중에 누가 있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뭐 저희 대표님도 아마 라이머. 아이 그럼 좀 한참 멀었죠. 네. 아니 근데 저작권료 들어오는 통장을 건들지도 않는다. 어떻게까지 한 번도? 네.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아니 얼마가 있는지는 알아요. 아 확인만 하는구나. 제트카 왔네. 제트카. 제트카에 안 돌리고 그냥. 네, 그러니까 참 제가 좀 이거 자랑도 아닌데 네? 뭐랄까 제가 뭐 이렇게 제트카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놔두는군요. 네. 이거 안 놔둬도 이자가 붙고. 뭐. 안 써도 되는 거죠 이제 안 건드려도 되는 통장인 거죠. 네. 여튼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모르고 있다가 또 뜻밖의 돈을 맞이하면 또 기분이 좋으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저작권이 들어오거든요. 네. 저도 안 건드립니다. 야. 오. 대단하신데요. 한 달에 5-6만 원 정도가 들어와. 저는 맨날 건드리는 스타일. 저작권료. 진짜요? 얼마 안 들어오니까. 네. 얼마 있을까나 그러고. 네. 근데 진짜 이거 저작권이라는 건 사실 노력에. 정말 산물이죠 사실. 맞아요. 그럼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네. 네.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네. 자, 이 노래를 살짝 틀어놓으면서 저희는 네. 4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 살짝 들어보세요. 더 한 번 더. 스트레인저. 스트레인저. 달리 표현할 수 없어 우린 마치 처음부터 알아온 것 같아. 야 조심해. 차가 막히는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롤레 오로레이로 이레이로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요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우리 오라라 야라라우리 오라라 두시 컬투쇼. 요라리 요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 호. 두시 앤 컬투쇼 빰빰빰. 3부에 불려입니다. 신나게 4부 문을 활짝 열었네요. 박소민 씨가 보는 라디오를 계속 쳐다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광고 네. 나가는 동안 그 봐요. 한혜 씨랑은 얘기를 안 하시네. 지금 황치열 씨랑만 얘기를 하고. 아니에요. 저희는 찐친이 아니니까. 찐친이라고 해서. 너무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선미 씨가 한혜 씨 등을 돌리고 계셨다. 알고 보니까 치열 씨랑 데뷔 동기. 네, 그 얘기하고 있었어가지고. 선미 씨랑 저랑 데뷔 동기. 네. 그러고 나서 한번 돌아서서 한혜 씨를 보고 한참 후회. 맞아요. 한참 후회죠. 한혜 오빠는 이랬는데. 네. 아니 다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다 그렇게 똑같이 다 얘기합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냥 시간이 부족한데. 그냥 여기서 그냥 네. 오늘 컬투쇼에서 선미 한혜 선미 찐친 맞아라고 그냥 받고 가죠. 받고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의 관계를 못 박는 것 같아가지고. 거리를 두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요? 네. 아무튼. 네. 아이 좋습니다. YD님이 내년 워터밤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아하. 사례 들렸어요. 네, 사례가. 벌써부터 기대를. 와. 맞아. 자, 네 우리... 열심히 물을 맞았죠. 올해 여름도. 아 그래? 네. 와. 물이 이제 노래하는데 물이 막. 입으로 들어가지? 입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 맞아. 여기. 목구멍까지 들어오니까 노래를 서니까. 부르다가 가글이 되죠 갑자기. 아 가글이 그러니까 올라요. 그러니까 사례 들린 것처럼. 아이고. 네, 약간 내가 기도에 다. 짓궂게 왜 입에다 쏘나 몰라. 아 근데 입에다 쏘시려고 쏘시는 게 아니고. 들어간 거야. 이게, 쏘다 보니까. 네 쏘다 보니까. 야 노래하면서 목 마를 리는 없겠네요. 삼키면 안 돼. 그래서 물을 안 마셔요. 네. 가수적인 접근이네요. 네, 그럼요. 아주 네, 건조할 일은 없다. 드라이어에서 깔리면 계속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네. 예, 네, 우리 워터방. 예. 네. 워터방 관계자님 우리 치열이 형님도 꼭 불러 주십시오. 예. 네. 오. 네, 주간 맞아 가야죠. 네, 주간 맞아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해 보는 시간이 중간만 가자인데요.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율디, 선미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인데요. 이렇게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은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선미 씨 이제 처음 해 보니까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바로 네. 이해하는 그 게스트가 없었는데 똑똑이야 똑똑이. 네. 여기 고정으로 앉아있는 그 황치열 씨는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거의 완벽까지 가려면 세 달 걸렸어요. 진짜요? 치열 형님이 지금도 약간 아는 척한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약간 제일 중간일 것 같은 대답을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똑똑하네. 셋 중에 중간을 가는 겁니다. 와. 바로 파악했어요. 좋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중간만 가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트레 몰로 한국인이 들으면은 운동회 체육대회를 떠올리는 노래는 응원가나 이런 걸 많이 그렇죠. 나온 노래들 있죠. 옛날에 네. 이거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나? 쉬어 끝은 없는 거야. 그래요? 운동회 때 그 노래가 많이 나왔어. 그렇죠. 응원성, 응원단송으로 많이 했지. 맞아. 응원단. 네. 대학교 응원단들 이거 진짜 나왔어. 많이 했지. 무조건 했습니다. 네. 진짜 많이 한 거 아리랑 목동.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젊은 그대 함세여 오라. 그것도 많이 했죠. 많이 왔죠. 아니 그 노래 제목 뭐예요? Oh, Mickey is so fat. Yes, I'm fat. I'm fat. Mickey. 치어로. 미키인가? 미키예요. Hey, Mickey. Hey, Mickey. Yeah. Hey, Mickey. Hey, Mickey. Hey, Mickey. You're so fat. You're so fat. You're so fat. Mickey. 저쪽으로는 또 태균이 형님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빨리 응원을 하자. 예. 여서 빨리, 여서 빨리, 여서 빨리, 미키. 여서 빨리.
우리 선미 씨는 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다들 쓰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운동회의 기억이 별로 없어서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러네. 너무 어릴 때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작해줘. 빰빰빰빰빰빰빰빰. 저는 초등학교 때 약간 운동회 하면은 죄송해요. 아니, 괜찮.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약간 옛날 이런 주제가 나오면은 두 형님들이 굉장히 업이 됩니다.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업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동방신기 선배님 아니면 비 선배님 이런 노래. 동방신기. 네, 뭐 It's Raining 나오고. 아 It's Raining. 운동회 때 It's Raining. 네. 운동회 때. 근데 저도 학창 시절 때 운동회 때 노바디 이런 거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한혜 씨가 노바디 빠져나가네요. 그 노래도 있고 낭만 고양이 체리필터 낭만 고양이 나는 낭만 고양이 이 노래 많이 했고 오리날다도 많이 했었고 치아라 베이비 치아라 베이비 여보세요? 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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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술집에서 제 이름 많이 부르죠 SES의 달리기도 있고요 지루한가요 그건가? 힘든가요 노래고 복 노래도 많이 벅벅간다 와다다다다다다다 길이 멀게 나는 싸이 형님의 챔피언도 그렇지 오빠,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맞아 챔피언 맨발의 청춘 챔피언 그리고 저 노라조의 슈퍼맨 슈퍼맨 시청하는 슈퍼맨 우리 류정범 씨가 운동회 때 텔미 춘 동년배들 다 나와 저요 텔미 그렇지 다 쳤지 응원 때 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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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서영 PD가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네. 서울대에서도 텔미를 쳤구나. 대박. 야 우리 PD님. 서울대에서도 텔미를.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면 신호등 이무진 씨의 신호등. 붉은색 푸른색. 요즘에는 또 이런 걸로 애들이 다 따라하니까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사랑을 했다 이것도 많이 나오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리고 이제 제 노래 중에. 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 제 노래인지 몰랐죠 그게 제 노래 진짜요? 몰랐죠 네. 진짜 몰랐던 놈 진짜 몰랐어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도 되게 많이 부릅니다 아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미씨 왠지 달리기 잘할 상이라고 맞아요 잘해요? 잘한다고요? 저 늘 개주였고 진짜? 늘 개주였고 저는 그 막 달리기로 시대회 나가고 그랬어요. 진짜? 네. 그러면 100m 네네네. 어느 정도 기록이 혹시 생각나나요? 였어요. 근데 그게 100m 기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50m. 14.1 아마 80m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14.5 맞아요. 근데 진짜 여자가 14.1 빨라. 너무 빠른 건데. 아니 그때 남자들이 잘 뛰면 12초 때고 맞아. 남자들이 또 빠른 분들이 14초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달리기 선수였어 가지고. 그래요? 예. 알죠.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2등이었어요. 2등이 항상 있어. 14초 진짜 빠른 거예요. 진짜 그냥 빠른 거야. 진짜 빠른 거지. 14초가 잘한다. 네. 우와. 달리는데 그건 약간 자동차 같고 달리는 소리는 이제 바닥바닥 소리가 나지. 바닥바닥바닥. 오리 느낌이 들죠. 와 재밌다. 다른 좀 종목도 좀 잘하시는 게 있었어요? 달리기 말고. 운동을 잘하시는. 달리기 말고는 뭘 잘했지 내가?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건 운동회 때 피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피구요? 잘 피하고 뭐 이런 거. 맞아요. 잘 피했던 것 같아요. 운동 능력이 되게 좋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잘 던지기도 할 것 같은데? 라고 누가 보내주셨는데. 네? 맞아요. 저 제가 이제 육상부였는데 육상부 선생님께서 코치 선생님께서 저한테 뭘 다 시켜보고 싶으셨나 봐요. 투포환? 저는 이제 단거리였는데 투포환을 갑자기 시키시고 막 멀리 뛰기 시키시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뭔가 팔다리가 길고 이러니까 뭔가 욕심이 나셨나 보다. 선생님 재능이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재능이 너무 없었는데 그거는 아니 잘하니까 시키셨던 거고 잘할 것 같으니까 시키는 거야. 저는 단 한 번도 권유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넌 진짜 운동을 못할 것 같이 생겼어. 진짜로. 생각보다 잘하는 스타일. 뭘 제일 잘하세요? 확인 못하니까. 뭘 제일 잘하세요? 농구. 농구요? 농구. 3점 슛. 그냥 막 던져본다. 덩크.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운동회 때 하면 진짜 재밌었던 게 이제 줄다리기. 네. 천군백군이 딱 줄다리기 할 때. 박깨기. 박 터뜨리고 이제 약간 저학년이 하는 거죠. 맞아 맞아. 네, 저학년이. 예, 네. 저학년이 하는 거. 터질 때 쾌감이 있는데 그죠? 아직도 박 터뜨리기를 하나? 그럼요. 네. 진짜요? 제 우리 아들 이제 초등학교 때 네. 예, 아, 하는 진짜? 걸 봤어요. 저도 가서 던지기. 부모님하고 같이 나와 던지는 거. 그러면 너무 너무 짓궂게 뭐 상대편 얼굴에 돈을 그 돌을 돌리래. 돌이요? 오주머니. 콩주머니, 콩주머니. 그 예, 그 오잼이라 그러네. 아, 그걸 던지는. 어. 맞아 맞아. 친구들이 있었어요. 장난꾸러기들이 있죠. 예, 퍽 맞고 짜증 낼 수 없고 나는 아, 아빠인데. 아, 예. 어 많이 많이 맞으셨군요 형님. 머리가 크니까 맞아. 나한테 와 물론 나한테 던진 게 아닐 거야. 갑자기 서운함을 또 토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운동회 체육대회 때 떠오르는 노래 어떤 게 있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운동회 하다 보면 코랑 입에 모래가 잔뜩 들어가거든요. 그때 한 잔 때리면 딱 좋은. 레모네이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웬일이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주고. 쿠폰이 다 떨어졌대요. 아 그래? 상큼상큼하다. 네.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 샵1077 오시면 긴 문자 100원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노래 한 곡을 듣는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노래 제목이네요. 노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아, 네 제목이 덕질인데요. 덕질. 네 제가 우리 팬들 미안해를 덕질하는 노래예요. 팬을 덕질하는 노래. 네. 오, 팬송이네요. 맞아요. 늘 해주던 말을 그냥 제가 팬의 입장이 돼서 우리 팬들한테 해주는. 팬들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로. 감사해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선미의 노래 듣겠습니다. 덕질. 덕질. 선미의 덕질 잘 듣고 왔고요. 문자는 마감됐습니다. 문자는 3시 46분 0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인정! 와 재밌다. 건조하네요 톤이. 한국인이 들으면 운동회 체육대회를 떠올리는 노래는 하셨는데 선미의 덕질을 들으시고 양희연 씨께서 저 완전 극티인데 이러다 이 노래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티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조금 그렇긴 해요. 약간 보듬어주는 가사들이어서 네. 티들이 오히려 그럴 수 있는 느낌이 현실적이고 뭐 감정적이지 않고 감성이 안 풍부할 것 같은데 또 건드리면 눈물이 퍼져요. 티들이. 공감이 확 되면은 갑자기 지금 도넛월이님께서 지금 과일 차트 1위 선미. 멜롱멜롱멜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아유. 야 넘버 원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역시 컬투쇼와 선미의 콜라보 요 아주 좋아 컬선 렛츠고 야 자 이제 그러면 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치열 씨께서는 지금 중간을 아주 자신하고 계십니다. 네 물이 한껏 올랐거든요 제가. 네 뭐 이 운동회 하면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요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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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레모네이드 많이 들고 싶어서 네. 많이 나올 노래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황철 씨가 챔피온을 써놨다가 언으로 바꿨죠. 제가 요새 애교가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챔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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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신 거구나. 작가님이 오셔서 저한테 정정해 주세요. 조용히 오빠 온 아니고 언. 챔피온. 챔피온.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네. 자 선미. 선미 씨. 네 저 선미는요 슈퍼스타. 주얼리 선배님들의 슈퍼스타. 네,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선미 씨가 진짜 되게 총명하고 똑똑한 게 느껴져요. 왜 갑자기요? 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슈퍼스타 딱 쓰셨거든요. 이거 중간 답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챔피언 그거를 그거 아는 데까지 3개 걸렸다니까요. 아직도 헷갈려요. 아직. 아직도 지금 사전 헷갈려요. 그래서 어쩐지 답이 챔피언은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혜 씨 네. 진짜로 이 중간 망가자를 첫 방부터 같이 하셨던 네. 한혜 씨는 어떤 잡을 적었는지. 저는 또 이게. 운동회 하면은 또 네. 개 주고 하면 달리기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SES 달리기.
오, 우리 관객분들 반응이 왜 이러죠? 이게 운동회 때 이 노래를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해가 진짜 확실히 감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떻게 살짝 그런가요? 울컥했어요. 결과 확인하시고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진짜. 울컥했어. 너나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울컥하다니요, 형. 울컥 왜? 왜요, 저? 어머 안 됐다 이거지. 아, 너무 감탄하셔가지고. 나 많이 안 나와도 울지 마요, 형. 자 해봐. 자 좋습니다. 네. 저랑 같이 챔피언을 적어주신 분은 바로 몇 명인가요? 챔피언은 바로. 몇 명일까? 80명! 되게 많다. 이게 바로 감이라는 거죠. 어떤 감입니까? 우와. 생감. 생감. 와 재밌다. 레블러. 진짜 재밌다. 네, 진짜 재밌다. 와. 네, 최고다. 최고. 이번 제 답이 몇 명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시잖아요. 몇 명 나왔을까? 운동회 때 달리기입니다. 네. 달리기 적으신 분 바로. 오! 오, 22명! 생각보다 많네. 우와, 많네요. 자 이제 생각보다? 선미가 22와 80 사이로 들어가면 중간을 가게 됩니다. 제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지는데 저와 함께 슈퍼스타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80과 80과 22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선미인가요? 그녀는? 여실까요? 과연 선미는? 과연? 뭘까요? 과연? 아 진짜 끝이야 이게? 거짓말. 과연? 진짜요? 진짜 한 명이에요? 발표해 주시죠. 한 명! 한 명이래요. 뭐야? 근데 한 해가 중간을 갑니다. 예. 우리 모두 한 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선미 덕분에 중간을 가. 맞아, 이거는 이건 선미 씨 덕분이다. 네, 역시 이게 찐친들을 챙겨주는 마음이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 어떻게 선미 씨하고 정말 불특정 다수의 쇼단원 중에 한 명이 적은 거예요. 네. 전국에 듣고 계시는. 예, 이분 진짜요? 인연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 그래서 네. 저희가 누구실까? 번호를 따로 드릴 테니까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우와, 아니 1208님 문자가 왔어요. 주얼리의 네. 슈퍼스타라고. 우와. 1208님 이분 선물 직접 선물을 좀 직접 뽑아주신 네네 우리 선미 씨가. 우와, 아니 이게 한 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컬투쇼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명 진짜 힘들어. 뭐 시열 형이 보통 0명 이런 것도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한 명이지? 자 뭔가요? 물. H2O 내 몸에 물. 어떡해. 자 이렇게 해서 중간만 가자 한해 이름으로 달리기를 보내주신 22명 전원에게 레모네이드를 쏩니다. 아유. 자 일단 빨리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죠. 네. 광고! 광고! Here we go. 어떡해. Mr. Stranger running into danger. 자 오늘 또 이제 스트레인저 홍보차 우리 선미 양이 들어주셨는데 네. 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와주셔서 우리 유정범 씨가 역시 슈퍼스타는 단 한 명 이선미 슈퍼스타 이선미 한 명 찍었다고 그 한 명이 계속 그렇게 위로를 또 해줬네. 아 근데 죄송해요 물을 드리게 됐어요. 에이, 괜찮아요 물은 생명이니까요. 될까요? 착불입니다. 똥꼬보다 낫죠 똥꼬보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미 씨 활동 잘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디 고생했고요. 행복했습니다. 우리 한혜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행복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선미의 스트레인지 한 번 더 드리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신 쇼다운 여러분들 들어주신 쇼다운 여러분들 방송놈들 고생했어요. 자 균디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